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. 렉스턴 스포츠가 데뷔한 지딱 1년 만에 롱보디 모델이 나왔죠. 롱보디 모델의 이름은 칸이고요.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짐칸이죠. 특히 서스펜션의 경우에는 적재 능력을 높인 그 파워리프 서스펜션이 추가가 됐죠. 그러니까 서스펜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. 파이오니아는 파워리프, 그리고 프로페셔널은 오링크가 적용이 되는 리어 서스펜션에 기본적인 디자인은 뭐 동일하지만 얼굴이 좀 달라졌어요. 그러니까 지포 렉스턴과 렉스턴 스포츠 칸의 얼굴이 전부 좀 다르죠. 이 중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은 역시 렉스턴 스포츠고요. 숏바디.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은 숏바디만큼 그렇게 얼굴이 예쁘진 않네요. 이 그릴 쪽 디자인만 보면은 렉스턴 스포츠가 좀더 예쁘네요. 렉스턴 스포츠 칸은 저 그릴의 디자인이 안 예쁘기도 한데 뭔가 좀 크롬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. 반면에 이 측면의 모습은 이 칸이 훨씬 좋네요. 아무래도 뒤가 좀더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숏바디보다 그 균형 잡힌 그 측면 모습이 나오네요. 그러니까 옆모습의 경우에는 숏바디보다 롱바디가 좀더 안정된 실루엣입니다. 이 적재 용량은 VDA 기준으로 1262리터고요. 이거는 숏바디보다 75%가 늘어난 거죠. 그러니까 최대 700kg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. 타이어는 넥센의 엠프리즈 RH7, 사이즈는 25에 50알 20입니다. 예, 작년에 렉스턴 스포츠를 시승을 했을 때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내인데, 그러니까 1열만 놓고 보면은 지포 렉스턴과 기본적인 디자인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소재 전반적으로 지포 렉스턴과 뭐 거의 큰 차이가 없거나 동일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보통 상용차, 짐차로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 렉스턴 스포츠 또는 그 칸의 실내는 꽤 좋다고 할 수가 있죠.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지포 렉스턴의 경우에는 약간 좀 올드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렉스턴 스포츠 시리즈에 적용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더 괜찮아 보이죠.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칸 역시 이 실내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기본적인 구성이나 시트 위치는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 또는 지포 렉스턴과 거의 동일하고요.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약간 껑충한 느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시보드의 전체적인 높이는 좀 이렇게 높다고 느껴집니다. 모니터의 크기는 적당한데 그 화질 자체는 그렇게 썩 좋다고 느껴지진 않고요. 안에 있는 메뉴는 동일하죠.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이 좀 차체 사이즈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라운드 뷰가 사실 꼭 필요한 차중 하나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본 화면이고요. 왼쪽 분할 화면은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버드 뷰가 제공이 되고, 그리고 여기에 버튼을 눌러서 그 좌우를 좀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는데, 이게 좀 너무 광각이다 보니까 좀 왜곡돼 보이죠.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물이 파악이 안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 후방이고요. 반대로 이 후방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더 넓게 보이는 것 같긴 해요. 이 3D가 좀더 낫네요. 좀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후방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90도, 180도, 270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죠. 예, 이거는 꽤 좋은 기능 같습니다. 모니터 아래쪽에 있는 공조장치 버튼들은 좀 큼직큼직하죠. 이 가운데 다이얼은 그 풍량 조절이고요. 이 밑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, 차체 크기로 생각을 하면은 이 기어레버 앞쪽의 수납 공간은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USB와 AUX, C볼트 두 개가 마련이 됩니다.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기어레버인데, 기존에 비하면은 이 바뀐 기어레버 디자인이 꽤 괜찮죠. 기존에 비하면은 좀 비싸 보이기도 하죠. 그리고 측면에 그 변속 기어 버튼이 있는 건 동일하고요. 기어레버 뒤에는 이 사륜 시스템 다이얼과 컵홀더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센터 콘솔 박스는 직사각형인데 깊이는 좀 있는 편이고 이쪽의 폭은 생각보다 길진 않아요. 그리고 이쪽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침범을 해서 이 공간을 완전히 다100%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오버헤드 콘솔에 있는 선글라스 수납함은 그 일반적인 승용차의 그거보다 용량도, 그러니까 폭 자체가 좀 넓네요. 운전대에는 이 가운데 부분에 펀칭이 되어 있고요. 잡히는 느낌이 나쁘진 않고, 그리고 차체 사이즈 생각을 하면은 그 림은 약간 좀 가는 편이에요. 예, 여기는 계기판 트립 컴퓨터 화면이고요. 공기압이랑 시계까지 같이 있네요. 이 하단에 보시면 에코라고 녹색 불 들어와 있잖아요. 이 차는 그 에코 모드가 기본입니다. 지금은 속도계 메뉴인데 보시는 것처럼 속도계 디자인이 세 가지예요. 보통 디지털 속도계가 있는 건 이제 흔한데 그 디자인이 여러 개가 있는 거는 좀 보기가 드물죠. 그리고 여기는 내비게이션 정보가 연동이 되고요. 주행 보조에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있는데, 이렇게 좀큰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후측방 적금 경보 같은 기능이 있으면은
큰 도움이 되겠죠.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운드인데, 방향 지시 등 사운드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. 예, 이거는 뭐 지포 렉스턴에서 이미 한번 소개가 됐던 거죠.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의 사운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. 도어 포켓의 폭은 넉넉한 편이고요. 여기는 병 두 개를 수납할 수 있게 구획을 마련해놨습니다. 그리고 유리는 1열만 상하향모드 원터치입니다. 작년에 렉스턴 스포츠 시승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열의 거주성이 그렇게 좋진 않죠. 성인이 앉기에는 좀 부족한 공간이에요. 무릎 공간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그 시트 그 등받이가 좀 너무 고쳐서 있는 거, 그리고 시트의 쿠션이 좀 짧죠.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그 허벅지 그 뒤쪽이 좀 많이 남습니다. 그리고 1열에 비해서 2열 시트의 쿠션이 한층 더 탱탱해요. 보통 1열과 2열의 시트는 쿠션이 좀 다른 게 뭐 일반적이긴 한데, 이 차는 그 좀 차이가 큰 편이죠. 딱 앉으면은 벌써 엉덩이가 푹신푹신합니다. 물론 이 차의 특성상 2열의 거주성이 떨어지는 게 큰 흠은 아니죠. 근데 이 차로 뭐 가족이 나들이를 간다고 했을 때는 확실히 뒤에 앉은 사람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그 열선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. 반면에 헤드룸은 아주 넉넉한 편이고요. 이 뒷유리는 만져보니까 그렇게 아주 얇은 편은 아닙니다. 이 차를 화물차로 생각을 하면은 공회전 소음은 꽤 조용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엔진 소리 자체가 좀 잔잔한 편입니다. 물론 디젤 특유의 소음이 이렇게 실내로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. 진동도 의외로 또 억제가 잘 돼 있어요.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가늘게 전해지긴 하는데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고, 반면에 시트로는 진동이 조금 더 있습니다.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칸 시승회에서 두 가지의 차를 번갈아서 타게 되는데, 제가 지금 처음 탄 차는 파워리프, 그러니까 좀 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, 다른 말로 하면은 승차감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인데요. 일단 제가 아까 그 데일리카의 박홍준 기자가 운전할 때 뒤에 먼저 탑승을 했는데 승차감 좀 궁금해서, 생각보다는 승차감이 괜찮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통 이런 차 또는 그 서스펜션을 생각을 하면은 뭔가 그 움직임이 되게 많잖아요. 충격도 막 되게 한번 받고 난 후에 또 계속 여진도 많이 나고. 근데 아까 그 호텔을 빠져나올 때부터 저속부터 느낀 게 생각보다 승차감이 꽤 괜찮아요. 그러니까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만, 뒤에 저 짐을 싣고 있네요. 타이어 4개. 그래서 그 2열의 승차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제가 느낀 것 같아요. 이게 그 작년 딱 이맘때 렉스턴 스포츠가 나왔잖아요. 그때 시승회 때 시승을 했었는데, 그때 그 차들은 그 오링크였단 말이에요. 그때 탔던 차들보다 승차감이 오히려 더 좋아요. 2열 승차감이. 그때도 제가 2열에 잠시 탔었는데 그때 너무 많이 상하로 움직여갖고 사실 저 이번 시승회 때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. 그 양재동에서 남이섬까지 거리가 좀 되는데 좀 피곤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또 그렇진 않아요. 그래서 2열의 승차감은 뒤에 짐을 실었을 때 생각보다는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확실히 이런 차는 역시 짐을 실어야 좀 더 안정적이죠. 왜냐하면은 그 작년에 샀던 그 렉스턴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상하의 움직임도 적거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한 지가 한 10분 정도 됐는데, 이건 또 약간 의외인 게 2열과 승차감 차이가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1열이 승차감이 좋잖아요. 그래서 2열에 타다가 1열에 오면은 아 승차감이 좋구나, 또는 반대로 하면은 2열에 운전하다가 뒤로 가면 승차감이 확 떨어지고 그러는데, 저는 지금 2열에 한 40분 정도 타다가 1열에 왔는데 생각보다 승차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이거는 저 지금 뒤에 타고 있는 데일리카의 박홍준 기자도 거의 비슷하게 느꼈다고 합니다.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죠. 2.1L 디젤과 6단 자동변속기로 조합이 되는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요. 이 차가 일반 렉스턴 스포츠보다 조금 더 무겁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그 토크를 약간 높였는데 이게 실제 동력 성능에 체감이 될 정도냐는 전혀 아니죠.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차가 약간 좀 더 좋아진 게, 특히 이게 엔진 소리보다는 그 타이어 소음이 좀 적게 들리는 게 작년에 탔던 렉스턴 스포츠와 비교해서 더 두드러진 개선이 아닌가 싶어요. 왜냐하면은 1열과 2열 모두 속도 한 70이나 80 정도로 주행을 했을 때 생각보다는 타이어 소음이 되게 적게 올라와요. 보통 이런 차는 타이어 소음 많이 들리잖아요.
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타이어 솜이 적어서 아까 2열에 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운전할 때도 그렇고 약간 좀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예, 운전을 해보니까 2열의 승차감은 기대보다 좋은데 1열의 승차감은 기대보다 떨어지네요. 이게 저는 오히려 2열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어요. 오히려 박홍준 기자도 오히려 2열이 더 편하다는 느낌도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좀 차이가 많이 있긴 하죠. 2열은 일단 시트가 되게 짧아서 거기서 이제 거주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, 그렇다고 뭐 1열의 시트가 편하냐 또 그건 아니죠. 이 1열 시트가 그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떨어지는 걸 둘째치고 이 쿠션이라든가 그 가죽 자체가 좀 뻣뻣해요. 그래서 그게 엉덩이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. 요즘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등 상단과 요 시트 백 상단 있잖아요. 이게 그 거리도 좀 있는 편이고, 시트가 이렇게 몸을 보통 이제 잡아주잖아요. 허벅지 바깥쪽이나 뭐 옆구리 잡아주는데 그런 기능성이 되게 약해요. 물론 이 차가 화물차니까 뭐 그런 건 감안을 할 수 있지만, 만약에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시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가 있죠. 지포렉스턴이 이 운전석 포지션이 되게 높잖아요. 그래서 되게 껑충한데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죠. 제가 지금 시트 포지션 가장 낮게 해도 껑충해요. 근데 이 차가 워낙 키가 높다 보니까 이 머리 공간도 지금 많이 남고요. 보통 높은 시트 포지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렉스턴 시리즈의 이 높은 그 시트 포지션을 선호를 많이 하시겠죠. 저속도 그렇고 지금처럼 이제 주행할 때도 그렇고 이 운전대의 그 무게는 좀 가벼운 편이에요. 가벼운데 그렇다고 뭐 중심 부분에 유격이 많아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논다라고 하잖아요. 또 그런 기분은 또 별로 없고요. 그래서 차 성격 감안하면은 이 운전대 감각은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, 그리고 운전대가 근데 좀 너무 좀 딱딱하긴 하네요. 림이 지포 렉스턴부터 그 2.2L 디젤의 그 동력 성능에 좀 말이 많았잖아요. 근데 그 덩치에 그 출력 갖고 되겠냐라고 말이 많았는데, 사실 그 동력 성능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그걸로도 충분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포 렉스턴도 그렇고 뭐 작년에 렉스턴 스포츠도 그렇고 딱히 그렇게 출력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. 지포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저속의 토크에 비해서 막상 달리면 생각보다는 좀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타입인데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토크는 조금 늘어나고 차 전체의 무게는 그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. 거기다가 지금 뒤에 타이어까지 싣고 있어서 그런지 작년에 샀던 그 빈 짐칸 상태의 렉스턴 스포츠보다는 동력 성능이 더 좀 더 못하다고 느껴져요. 순발력에서도 확실히 좀 차이를 보이고, 근데 이건 같은 그 빈 상태에서 타봐야 좀 더 정확할 텐데 이거는 그냥 막연한 짐작입니다. 그리고 제가 쌍용차 타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느끼는 게 엔진보다는 좀 변속기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.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킥다운이나 또는 그 정지 상태에서 발진 가속을 했을 때 그 변속기가 이렇게 좀 반응 또는 그 내려가는 그 속도가 좀 한 템포 이상 늦어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. 지금처럼 이렇게 고단 기어로 낮은 RPM을 달리면은 이렇게 저쪽 도어 쪽에서는 약간 좀 진동도 생기고, 그리고 제가 아까 2열에 탔을 때에는 가속할 때 그 바닥에서 진동이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. 근데 아주 그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의 진동은 아니고요. 회전수를 높이 올리면은 그 엔진 소리가 커지긴 하는데,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간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1500이나 2500 사이의 그 회전수 그 구간에서는 그렇게 엔진 소리가 커지진 않아요. 오히려 그 엔진 소리가 좀 전체적으로 베이스 톤인데 이게 약간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 소리가 그렇게 최소한 거북한 음색은 아니에요. 그래서 진동이라든가 그 엔진의 소리는 이 차급 또는 차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차는 드라이빙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예요. 근데 뭐 딱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에코 모드라기보다는 그냥 노멀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맞고, 그리고 이 차는 파워 모드가 있는데 다른 쌍용차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 차이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아요. 그냥 거의 차이가 없지 않나 에코와 라고 생각이 돼요. 보통 파워 또는 스포츠 모드 하면은 딱 모드 전환하면은
최소한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은 좀 이렇게 민감해지잖아요.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. 그리고 이런 국도에서 조향을 했을 때, 그러니까 어느 일정 그 각도를 넘어가면은 그 운전대가 약간은 좀 뻣뻣해진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좀 걸리는 느낌? 네,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. 모든 차들이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이 차는 그 노면이 되게 매끄러울 때와 아닐 때의 승차감 차이가 꽤 크네요. 지금은 보시는 것과는 달리 노면이 좀 꽤 깨끗한 편인데 이때는 1열에서도 승차감이 괜찮거든요. 근데 좀 굴곡 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충격을 빠르게 흡수를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의 충격도 지금처럼 이렇게 쿵텅 하잖아요. 좀 여진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. 예, 요 차는 일단 여기까지 시승을 하고요. 이제 오후에 다이내믹 오링크 버전을 다시 시승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주행 느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돌아갈 때는 오링크 서스펜션 차로 갈아탔고요. 그리고 이 차는 아까 올 때 탔던 차와는 달리 뒤에는 짐칸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좀 다르겠죠. 아까 왔을 때 그 리프 서스펜션은 트렁크 저 짐칸에 짐이 좀 있는 상태였고 지금 이 차는 그거보다 승차감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오링크인데 짐칸에 또 짐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또 박홍준 기자 운전할 때 2열에 타고 왔는데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짐이 없는 상태의 오링크가 짐 있는 그 리프 서스펜션보다 승차감이 좀 소폭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.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에 그 짐을 좀 실은 상태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승차감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1열에서는 승차감의 차이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앞 서스펜션은 동일하잖아요. 리어만 다르고. 그래서 그런지 그 1열의 승차감은 오전에 탔던 리프 서스펜션과 뭐 거의 같지 않나 싶습니다. 공회전 때 뭐 진동이라든가 뭐 소음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똑같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가 그 회전수 높게 안 쓰면은 그 좀 은은하게 엔진 소리를 내는 게 요게 듣기가 괜찮네요. 이 타이어 소음이 줄어든 게 아마 그 언더바디에 좀 보강을 했다고 하죠. 그래서 타이어 소음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.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노면 소음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그 승차감 향상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열에서도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런지 그 측면 유리 있잖아요. 그쪽, 그러니까 바로 귀 옆쪽에서 들리는 그 타이어 소리 또는 바람 소리는 좀 들리는 편이에요. 아까 오전에 탔던 리프 서스펜션과 비교해서 2열 승차감은 어때요? 짐이 없다 보니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확실한 거는 뭐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이랑 동일한 구조의 서스펜션인데 뭐 시트 각도도 기존의 코란도 스포츠보다는 더 누웠고 시트 형상도 더 푹신해진 것 같아서 일단 기존의 코란도 스포츠에 비교한다 그러면은 승차감이라든지 거주성은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. 1열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. 아무래도 기존 모델하고 아까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서스펜션 구조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까 이제 고속주행을 하면서 뭐 차선을 바꾼다든지 이제 인터체인지에서 코너에 진입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좀 뒤가 많이 길어져서 그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뒤가 늦게 따라온다는 느낌이 좀 체감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짐이 적재됐을 때보다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같은 차를 1열에서 번갈아 탄 저랑 박홍준 기자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군요.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운전을 해보니까 이 1열 시트는 쿠션이 약간만 좀 더 부드러우면 승차감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. 왜냐하면 1열 시트의 그 쿠션이 좀 단단보다는 좀 딱딱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차가 움직일 때 이렇게 좀 눌리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작년에 시승했던 렉스턴 스포츠와 거의 결론은 비슷한데 이 차 역시도 렉스턴 스포츠만큼 상품성이 좋은데 저는 이 롱바디가 더 끌리네요. 왜냐하면은 일단 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비율에서 더 좋고 보기도 좋고 일단 짐도 더 많이 싣고 원래 짐 많이 실으면 좋잖아요. 특히 이 차의 성격상 짐 많이 실으면 그게 그만큼 더 경쟁력인데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더 메리트가 있고요. 그래서 당연히 둘 중에 하나 만약에 고른다면은 이 롱바디가 좀 더 땡길 것 같아요. 롱바디 이 칸이 숏바디보다 못한 거는 그냥 얼굴인데 그 얼굴 제외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다 그 롱바디 이 칸의 상품성이 더 좋지 않나
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이로써 쌍용 넥스턴 스포츠 칸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